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호두 볶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떫은 맛을 먼저 없애기 위해서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면 좋거든요. 120g이고요. 종이컵으로는 한 2컵 정도 됩니다. 호두는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 사시면 되고요. 껍질을 일부러 까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한 번만 끓여주겠습니다. 자, 끓고 나서 한 20초 정도만 끓인 다음에요. 자, 불을 껐습니다. 그리고는 이렇게 바로 뜨거운 상태에서 건져둡니다. 자, 이렇게 잠시 놔두면 금방 수분이 날아가거든요. 자, 이렇게 수분을 조금만 날려주겠습니다. 자,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켜시고요.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. 호두를 넣어줍니다. 볶아주겠습니다. 네, 불은 거의 있는 둥 없는 둥 아주 약하게 하겠습니다. 물엿을 이렇게 3스푼 넣고요. 진간장은 한 스푼 반 넣겠습니다. 끓으면은요 이제 양념이 한번 끓었잖아요. 그럼 불을 끕니다. 이제 불을 완전히 끈 다음에 섞어주면 돼요. 통깨가 여유가 있으시면 저처럼 많이 넣으시고요. 아니면 조금만 넣으셔도 돼요. 저는 2스푼 정도 듬뿍. 아주 고소해라고 많이 넣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펼쳐서요. 좀 식을 때까지만 놔두겠습니다. 식고 나면 담으시면 돼요. 호두볶음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